오늘은 치아바타 엔초비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. 치아바타 빵이고 올리브 치아바타인데 그리고 버터 엔초비 그리고 라켓 루꼴라 요 녀석을 반을 좀 깔라서 토스트를 일단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좀 크런치한 맛이 나니까.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계란을 3개 정도를 삶아서 까야겠죠? 계란 까는 거를 찍을 필요가 있나? 계란을 삶아서 준비를 해두고. 자, 그래서 계란. 계란 3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마요네즈 그리고 부추. 그러면 준비는 끝. 됐다. 빵. 맛있게 구워진 빵입니다. 여기다가 먼저 버터를 버터를 충분히 버터를 충분하게 넣고 이게 조금 이렇게 흩어놓으면 금방 녹아서 더 잘 되니까. 올리브 치아바타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향이 괜찮네. 맛있을 것 같은데. 완벽하게 스프레드가 안 돼도 돼요. 근데 조금 여기 바깥쪽에 발라져 있으면 더 맛있더라고. 자, 그 다음에 마요네즈도 충분히. 하기 전에 엔초비. 엔초비를 넣습니다. 저는 엔초비 되게 좋아해요. 이게 멸치, 멜젓이야, 멜젓. 뭐, 다른, 뭐 똑같아요. 멸치젓이랑. 다를 게 뭐야. 형태가 조금 더 예쁘게 살아있다? 더,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인다? 이 정도겠죠. 다른 점이라고 하면. 그래서 짠맛과 감칠맛을 더해주고.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계란을 슬라이스해서 골고루.
올려주고요. 이런 두 개만 해도 되는데 계란 사이즈에 따라서 계란을 이렇게 올려주고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세 개 할까? 세 개 했으니까 많이 먹죠 뭐. 우와 많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추 그리고 마지막에 루꼴라 듬뿍. 진짜 말도 안 되게 듬뿍. 우와. 이거 씻어서 나온 거니까 보시고 wash it ready to eat 라고 써 있는 거는 바로 안 씻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. 이건 자 그래서 네. 네. 그래서 이거를 하면 되는데 내가 가끔씩 저는 엔초비 우유를 내가 살짝 이렇게 뿌려요. 느끼하지? 할 수도 있겠지만 맛있게 해서 우와 야, 이거를 반으로 자르면 안전하지네. 대박. 짜잔. 엔초비 루꼴라 에그 치아바타 샌드위치 완성입니다. 접시에 하나씩 올리면 완성.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루꼴라 폭탄이다. 폭탄 진짜 맛있습니다. 오늘의 아침 준비 끝.